시경정에 왔습니다. 시경정은 여기서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저기 위에 정자가 있는데요. 저게 시경정이고 월림이야. 여기도 월림이고 다음번에 갈 명옥헌도 그렇고. 와, 은행잎 떨어져가지고 노란 게. 이렇게 올라오면, 예, 여기에, 저기 시경정이네. 여기에 시경정 정자이고요. 여기서 내려다 보면, 저기 호수가 쫙 보입니다. 오우. 그러니까. 이렇게 호수가 쫙 보입니다. 송강 정철에 성산별곡 시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배롱나무 꽃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시경정과 옆에 소나무. 옆에 소나무. 와. 휘어가지고 멋있네요. 와. 예. 와. 장서각. 모르지. 나도 모르지. 송강 정철 가사의 터. 바로 옆에는 가사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사 문학관입니다. 명옥헌 가는 길입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이쁘게. 명옥헌 가는 길.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담벼락에 안내판이 잘 돼 있습니다. 명옥헌 가는 길. 명옥헌 월림입니다. 짠. 명옥헌 전경입니다. 오기에 명옥헌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배롱나무가 진짜. 안녕하세요. 중과랑 카페지기입니다. 여기는 명옥헌 월림에 왔는데요. 뒤에 보이는 정자와 앞으로 쫙 펼쳐진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름에 꽃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카페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왜 내려가죠 이제. 동백은 꽃이 안 피어요. 삼지천 가는 길. 온 사방이 메타세콰이어. 슬로우시티. 여기로 가요. 슬로우시티. 안녕하세요. 준과랑 카페지기입니다.
남양 여행 마지막 슬로우시티 삼지천 마을인데요. 여기는 돌담길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평 슬로우시티 마을. 여기 저쪽에 돌담이 이렇게. 어? 창평 슬로우시티 돌담길 예쁘네요. 돌담길. 돌담길은 이뻐요. 돌담은 예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